어미를 찾아라. 안녕하세요. 별국입니다. 콩콩공룡 공룡의학실 범인을 찾아라입니다. 범인을 찾아라. 얘들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까요? 일단 게임 방법부터 볼게요. 공원에서 공룡들을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.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공룡을 찾아 클릭하세요. 아, 경범죄네. 아유, 여러분은 이러면 안 돼요. 게임 바로 시작해 볼게요.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룡을 찾아주세요. 뭐지? 꽃을 꺾은 공룡이 누군지 꼭 찾아줘. 어? 뭐지? 아까 얘였나? 꽃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꺾어버렸네. 미안해. 아, 기억력 게임이네요 이게. 어. 길거리에 아무데나 휴지를 버린 공룡이 누군지 꼭 찾아주세요. 얘였네요. 얘는 덩치가 커가지고 눈에 띄었어요. 이제 휴지는 꼭 휴지통에 버릴게. 미안해. 애들 하도 난잡하게 이들 왔다갔다 해가지고 모르겠어요. 이제. 티라노가 지금 잔디 안에 들어왔어요. 잔디를 밟은 공룡이 누군지 꼭 찾아줘. 티라노. 미안해. 사진 찍다가 그만 밟아버렸어. 이제 마지막 한 마리 남았습니다. 아, 이번엔 콤프네요. 나무에다 오줌을 싼 공룡이 있어. 누군지 꼭 찾아줘. 콤프. 너무 급해서 그랬어. 이제 안 그럴게. 범인 공룡 찾기 성공! 네, 굉장히 쉬운 게임이었습니다. 예. 기억력 게임이었네요. 기억력 게임이었고, 그리고 뭐 공중도덕을 잘 지키자는 이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었어요. 보시면은 여러분들 길다가 쓰레기 버리고 뭐 나무에다 오줌 싸고 뭐 잔디 안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것, 여러분들은 저런 거 저렇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. 저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게임이 만들어진 거예요. 예. 콩콩공룡 공룡의학실 범인을 찾아라였습니다. 예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별국이었습니다.